슬픈 소식이, 예, 슬픈 소식이 때문에. 들려가지고 저희들로서도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만 하면은 왜 맨날 이런 일이 생기는가? 지금 어, 연남동에 있는 연남동에 있는 평화의 우리 집, 예, 평화의 우리 집이 이제 우리 그 기러노 할머니가 계시고, 기러노 할머니가 계셔, 계시고 계시고 음. 지금 과거에 이제 김복동 할머니 거기 사셨던 그렇죠. 곳인데 예. 계속 관리하고 또 할머니들을 모시고 사시는 손영미 손영미 관장님. 관장님이 오늘 어,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뭐, 유서가 안 나왔다라고 하면서, 예, 네. 손 관장님을 부를 계획도 없었고, 부른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부르지도 않았고, 앞으로 부를 계획도 없는데, 오죽했으면 저러, 저러셨을까? 얼마나 사람을, 자존심을 뭉개버렸으면, 자존감을 박살 내버렸으면 저런 선택을 하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평화의 우리 집 어, 압수수색 계획이 전혀 없었던 곳이었죠 그러니까 평화의 우리 집에 대해서는 검찰이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처음에 정현과 정현 옆에 있는데 전쟁과 여성 박물관 네. 여기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그런데 네. 처음에 가서도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얼마나 가져가야 될지를 몰랐대요 네. 보통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가면은 뭐뭐뭐 뭐를 가지고 져 가지러 왔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는데 그 기재자 수색 물품 리스트를 제출을 합니다. 그 목록을 제출하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걸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와가지고 그런 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뭐 사, 그동안 사업하신 뭐, 것좀 뭐, 보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을 하면 됩니까? 원래? 안 되죠. 안 이거는 되죠. 진짜 반인권적인 일종의 그 검찰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예요. 왜냐하면 왜압수 물품을 갖다가 제공을 하라고 하냐면 옛날에 그 무슨 독재정권 시절에는 그냥 들어가 가지고 막 뒤지고 막 이질화를 할 수가 있었지만 그랬을 때 받게 되는 엄청난 충격들과 공포, 고통이 있고 거기에는 피의자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피의자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포나 불안감을 최소화하면서. 꼭 필요한 것들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 조사를 하고, 뭐뭐뭐 예. 뭐를 달라라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예. 밑도 끝도 없이 일단 와서 우리가 뭐 가져가면 되죠? 라고 물었다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수사가 안 됐었다는 겁니다. 이게 철저하게 정치적인 수사이고, 그리고 정말 그야말로 언론의 이 압수수색 장면을 빨리. 예. 좀 보여줘서. 윤석열이 이 사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예요. 수사를 하려면은, 뭐, 수사를 하라 이거야. 하면은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의혹이 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정리는 하고 들어가야지. 대뜸 없이 당장 국민들의 돈이 들어갔으니까 수사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어, 들여 보내놓으니까 검사들이 가가지고 할수 있는 게 저, 저희들이 무슨, 어떤 자료 가져가면 되죠? 라고 묻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그게 무슨 검찰총장이냐고! 예. 아유 진짜, 진짜. 시고 좀. <laughs> 예. 하...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상인 사... 돌아가신 분이 나온 거예요. 정의원에서는 음. 좋아하고 좋다. 우리는 자료를다 주겠다. 음.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해라. 음. 그러면서 계속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예. 이 사업을 했고 이 사업에 대한 자료는 여기 있고 이 사업에 대한 자료는 여기 있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그 검찰이 뭐 그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영수증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라고 음. 니까 그러니까, 아. 그 영수증 (30년) 동안 뭐하는 영수증, 영수증 그게 우리 지금 다 있다 어. 창고에 있다니까 그 창고가 어디냐 음. 그러니까 저기 평화의 우리집이라고 우리 할머니 계신 데가 있는데 음. 거기 창고에 우리가 걱꾸차오았 하면서 갖다 주겠다 음. 그러니까 그 오타, 알겠다 어 그러면, 알겠다 예, 그러면 우리가 저 압수수색 마치고 난 다음에 어? 어, 언제까지 갖다 다오? 어, 얼른 갖다 달라 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압수수색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다시 법원에 가서 영장 청구해서 바로 받아온 거예요. 예. 바로 옆에 있는 그 쉼터를 또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소장님께서 굉장히 압박을 그때부터 황? 느끼셔서 그래서 반응이 여기로 왜 들어오냐 뭐 이러면서 일단 할머니 계신데 어, 항의를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계시고 지금 누워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검찰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자기들이 뭐 압수수색 가겠다고 하면 할머니가 놀라실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놀라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압수수색 들어올 때 리스트를 내놓라고 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 방에 있고 어디 방에 있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 드릴 수도 있고 그게 설사 미심쩍다고 하면 그 정확하게 양해를라도 구하고 마음이라도 진정을 할수 있게끔 하려 고 그러는 건데 할머니 잠시 밖에 모시고 나가서 그렇지. 아들이라도 좀 하시게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면 되고 더군다나 그거는요 지하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기에 따라 조용히만 했어 할머니가 모르시고도 맞아요. 얼마든지 가능했던 거예요 그 소동을 버릴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아 검찰이 압수수색한다니까 기자들 다 몰려왔잖아 기자들이 하... 더 나빠 기자들이 할머니가 얼마나 놀라셨겠냐고요 그리고 그 할머니 계신데 굳이 그걸 사진을 찍어야겠냐고 이 나쁜 놈들아 또또또또 또, 또, 또. 잠깐 하... 오늘 우리 차분하게 확인했잖아 하... 하... 오늘 이성적으로 진짜 우리 아니, 좀 이... 드라이하고 화가, 화가 어? 안날수 없어요. 니네 할머니한테 니네 할머니 집에 가서 그런다고 생각을 해봐라 인, 인간들아 어, 니들은. 아니면 너희 집에 간다고 생각해봐 네 물건을 압수수색하러 가는데네 아들 아들이 보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그런 상태에서 어... 손영미 관장님이 강하게 어필을 했죠 그런데 그 어필들을 할 때. 뭔가 음. 설전이 오가면서 아, 설전에 많이 오갔죠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계속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게증언입니다 압박이 상당히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막으면은 뭐, 그, 군무집병 방해가 되는, 된다는 등. 그리고 그 압수수색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기자들이 몰려가가지고 툭 하면 벨 누르고. 김복동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이또 소년미 관장님의 이름으로 계좌가 하나 오픈된 게 있는데, 그거를 찾아내가지고 계속 그렇죠. 괴롭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이것도 개인의 계좌로 돈을 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착복한 거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압박을 했는데 자기는 돈 많이 받는 그런 것 필요 없고 할머니들을 편하게 모시고 싶어서 자원을 하신 분입니다. 솔직히 거기서 할머니들 뒷숲 처음에는 이제 세분 정도 계셨어요. 그렇죠. 네. 네. 그 뒷수발 다 들어주면서 말이 관장이지. 월급 처음에는 150도 제대로 못받으면서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 그러니까 어머니 모시듯이 그 할머니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그리고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서 정말 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봉사하시는 분들을 굳이 그렇게 자범 취급을 해서 써야 돼요? 어? 후원금은 후원금대로 챙기고 할머니들한테는 어? 돈 10만 원을 다달아 주고 그 다음에는 그 이상은 요구하지 않는다 각서 쓰게 했던 그런 집들도 있잖아요. 어? 그런데 가서 따지지. 여기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 정말 이게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 아니, 아,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제... 욱했던 게 사실 그정의현 관련된 기사를 쓰면서 저한테도 전화가 와요. 네. 생전에 이런 전화를 뭐 여러 번 받아봤지만 <laughs> 저한테도 전화가 왔더라고 이 사건과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건으로 더군다나 제가 피자나 증인이 아니라 변호인이 계시다면 의견서를, 의견서를 대신 내주셔도 좋겠다. 그래서 의견서 내겠다라고 하고난 다음에 끊었는데 끊었어요. 근데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 계속 반복해. 압력이지.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나 같으면 딱 필요한 얘기만 딱 하고 저 감사합니다라고 딱 끊어 버렸을 거예요. 근데 뭐이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되고 원래 추석을 하셔야 되는 걸 하셔도 되지만은 변호사가 계시면은 이 의견서 내는 것으로 가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사건을 마무리하겠다. 전화를 했는 한 시간이 딱 뭐냐 또 우리 마감할 시간 타이밍 임 맞춰 가지고 나한테도 이럴 정도면은 에? 다른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뭐 조국 작년 조국 정국 이후에 나름 많이 알려지고 얼굴도 알려지고 이름도 알려지고 해서 하는 사람 그랬는데 저한테까지 이렇게 대놓고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은근히 협박을 할 정도면 예?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은 어느 쪽 가셨겠냐고요. 그리고 저야 원래 배양 배리 몸이니까 그런 전화 받자 야이. 하고 끄어버리고안 아, 그러면은 페북에 야 이왕 하려면은 제대로 나겁좀 먹게 제대로 해봐 이런 식으로 제가 썼잖아요 그렇게 하지 평생 이런 거안 당해보신 분들은 얼마나 황당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쓰셨느냐 하면은 에? 내 인생 전체를 부정당하는 것 같다 예. 네. 오죽하시면 그런 말씀하시겠어요 부끄러운 걸 모르는 어? 우익 유튜버들 같은 쉐리들이라면 나한테 들어온 돈이나 챙기고 있지 이런 봉사를 할 생각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뭔가 검찰들이, 네가 가짜뉴스를 갖다가 퍼뜨린 것 같고 돈 얼마 벌었니라고 수사가 들어와도, 메롱메롱 메롱 그러면서 참을, 뭐 참는 게 아니라 그런 것 같고 전혀 영향을 못 미칠 거예요. 못 미치죠. 네. 그런데, 손영미 관장이나, 나름대로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서 최선을 살아온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공격을 당하고, 그 공격이 너무나 정교하고, 강한 놈들한테서부터 들어오는 공격이라는 생각이 들때 느끼는 그런 좌절과 공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부정당하는 거예요. 자신 정말 열심히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마지막 가는 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한번이라도 편안한 생활 하시게 하려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바쳤는데 자기 인생을 그렇게 십몇 년씩을 바쳤는데 그거를 통째로 부정당하고 마치 자기가 무슨 특별하게 큰 이익이라도 본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알려지고 있고 그런 식으로 몰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그런 그렇다고 기자들이 와가지고 묻고 마, 그런 거 아닌가요? 예.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그딴 소리를 하고 있으면은 얼마나 얼마나 화가 나겠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정말 참담할 것 같아요. 더러운 짓거리를 해서 돈처바르고는 그렇게 벌어오는 그런 자들이. 예?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걸 가지고 시비거리를 삼아가지고 니가 나보다 더 나쁜 놈이야? 나는 나쁜 짓 한다고 얘기하면서 나쁜 짓 하지 너는 그렇게 착한 얼굴로 하면서 나쁜 짓 하냐? 이런 식으로 졸린다니까? 여뭐김 x x 은 그런 새들처럼 아니 또또또 또, 또, 또 구체적인 인간 김 x x 이간 그런 것처럼 뭐뭐저 위선? 니들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야 임마